무조건 사야 돼. 강추드립니다. 너무 잘 샀어요.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가장 저렴한 곳에서 이건 사야 돼. 몸매가 좋아 보이는?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총 10분에게 또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제가 코디 영상 같은 거 올리면 착장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새롭게 겟하게 된 그런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이번에 좀 구입한 제품들은 저렴이한 것들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. 자, 첫 번째로는요, 짠! 바로 이 셔츠인데요. 이거는 제가 코디 영상에서도 몇 번 입고 나왔었어요. 딱 보자마자 이거 사야 돼.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완전 제 스타일이라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. 숏한 기장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으면 허리 라인까지 내려오고 여기도 약간 가오리 핏이죠? 이런 오버핏에 이 앞쪽이랑 뒤쪽에 이렇게 좀 핀턱이 잡혀있어요. 그래서 기본 셔츠보다 살짝 더 유니크한 느낌 들여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이게 좀 숏한 기장감에 어벙벙한 스타일이잖아요. 그래서 바지나 뭐 치마 같은데 이걸 넣어 입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. 자꾸 삐져나와서. 그래서 파란색 셔츠를 하나도 구입을 했는데요. 이것도 가성비 갑으로 13,9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. 치킨값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살짝 좀 아쉬워요. 왜냐면 이런 컬러를 구입하고 싶어서 샀는데 이게 뭔가 더 진한 컬러라서 그 택시 기사님 그런 옷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저는 좀 오버한 그런 사이즈를 원했는데 세미 오버핏이라고 해야 되나? 너무 정 사이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다. 그 다음은 목걸이 두 개를 16,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요즘에 이렇게 볼드한 액세서리가 끌리더라고요. 맨투맨이나 무지티 같은 거에 딱 요런 목걸이 하나만 해주면 스타일이 확 사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. 힙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거 너무 유용하더라고요. 이거 진짜 잘 사용하고 있고 가격도 너무 괜찮아요. 강추드립니다. 그리고 이거 두 개 같이 레이어드해도 되지만 체인 목걸이, 좀 볼드한 목걸이고 요거는 코인 목걸이인데 따로 착용을 또 할 수가 있어서 유용하다. 그 다음은 스키니를 구입을 했는데요. 제가 또 요런 연청바지가 되게 많아요. 집에 많은데 기장이 좀 길거나 골반에 걸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하이웨스트 스타일에 기장도 적당하고 색감까지 잘 빠진 스키니를 찾고 싶어서 구입을 해봤는데요. 이거 너무 잘 샀어요. 핏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너무 만족스러운데 스키니라서 답답한 느낌은 있긴 하지만 습한 끼가 있어서 괜찮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은 제 코디 영상에서 몇 번 보셨죠. 더운 그런 소재라서 여름에는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코디할 때 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. 힙한 느낌 낼 때 웨스턴 스타일 같은 거 내주고 싶을 때 좋더라고요. 모자 핏이 예뻐요. 이것도 되게 잘 산 것 같다. 자, 그 다음은 나이키랑 디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캠 존스 형님이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이고요. 크림에서 리셀가로 66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 제가 사자마자 가격이 조금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모자인데 얇은 소재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에 은은하게 하늘색으로 줄무늬가 들어가 있어요. 여기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름에 코디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을 해봤는데 잘 산 것 같아요. 요런 핏입니다. 요런 핏. 짠! 그 다음 제품인데요. 요거 정보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요즘에 또 제가 요런 가방 스타일이 꽂혀갖고 어디서 사면 저렴하고 좀 예쁜 걸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두 군데 다른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검정색은 18,800원 주고 구입을 했고 화이트 컬러는 19,8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. 둘 다 제가 샀을 때 제일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이런 디자인의 가방을 파는 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자세히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재질이라든지 지퍼 디테일 같은 게 다른 데가 많더라고요. 저는 실버 컬러를 좋아해서 지퍼에도 다 실버로 돼 있는 걸 구입을 했고 가죽이 살짝 코팅돼 있는 그런 느낌을 구입을 하고 싶어서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. 지금 룩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런 느낌? 프레피 룩에도 잘 어울리고 하이틴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지 않나? 편안하게 멜 수 있어서 좋고 또 가격이 만 원대잖아요 여러분. 막 올려도 돼요.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갑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유니클로 콜라보 라인들에서 나오는 티셔츠들인데요. 짜라라란. 딜산더랑 콜라보한 게 플러스 A, 르메르랑 같이 콜라보한 건 유니클로 U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죠.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반팔 무스티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컬렉션 라인을 되게 많은 분들이 눈여겨 해서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유니클로에서 깔별로 다 보내주셨습니다.
참고로 이거는 PPL입니다 여러분. 뭐 디자이너 질샌더랑 르메르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. 이 제품은 질샌더랑 콜라보한 반팔, 이거는 르메르랑 콜라보한 반팔인데 이 두 제품 다 질샌더랑 르메르가 추구하는 그 디자인이 반영된 제품인데요. 이 플러스 J는 미니멀한 느낌에다가 약간 고급스러운 절제미 같은 느낌? 유니클로 U는 좋은 소재 사용과 이렇게 약간 뉴트럴한 컬러를 사용했어요. 그냥 보기에는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여서 두 개가 뭐가 다르지 약간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, 플러스 J는 오버핏에 파른 오브 기장으로 수피마 코튼 소재를 사용했고, 유니클로 U도 오버핏인데 플러스 J보다는 좀 짧고 소재는 다들 아시는 에어리즘 코튼 소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소재가 좋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수피마 코튼은 고품종 원단인데 보풀이 적고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고, 또 에어리즘은 땀 배출이나 냉감에 좋은 원단이라서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하기가 좀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. 더 오래 좀 탄탄한 느낌의 반팔 입고 싶다 하시면 플러스 J, 나는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유니클로 U가 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요거를 받고 나서 뭐가 다르지 하고 디테일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. 이게 플러스 J 넥라인, 이게 유니클로 U 넥라인인데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르죠 여러분. 근데 이거 둘 다 좀 두께감 있는 넥라인이어서 좀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릴 것 같고, 플러스 J가 접어서 봉제를 해서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 유니클로 U가 조금 더 무난한 느낌이라서 더 다양한 룩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? 근데 이 플러스 J가 팔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오버하고 좀 긴 기장감이고, 둘 다 허리 봉제 라인에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.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제가 여러 가지 컬러로 부탁을 드렸는데, 플러스 J는 좀 모던한 컬러로 나와서 다양한 룩에 연출하기가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유니클로 U는 뉴트럴 컬러로 좀 감성적인 룩으로 연출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저는 이 유니클로 U 색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디자이너랑 유니클로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을 총 10분에게 또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래 고정 댓글에 응모 방법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최근에 정말 자주 입는 옷 중에 하나인데 21,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힙하고 화이팅 같은 스타일에 되게 잘 어울리고 전 이거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. 왜냐면 탄탄한 그런 골지 재질이라서 싼 티가 안 나고 핏이 되게 예뻐요. 그리고 이게 딱 두께감이 있어서 봄가을에 입기에는 괜찮은 티셔츠지 않나. 자, 그 다음은 조끼랑 반팔 세트를 구입을 했는데요. 아직 이 반팔은 개봉을 안 하고 조끼만 입어봤어요. 이 조끼도 제가 코디할 때 착용을 했었었죠. 두 개 세트로 해서 17,8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, 오, 해서 아닌가요 진짜 여러분? 딱 정사이즈? 네, 그런 느낌인데 화이팅 스타일에 정말 잘 어울리고, 날씨가 아직은 좀 쌀쌀해갖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거랑 같이 매치를 했었는데 아우 너무 잘 어울렸어요. 짠! 요런 크롭 반팔티인데 요것도 여름에 하나만 입어도 되고 세트로 입어도 되고 가성비로 아주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팔이랑 요렇게 돼 있습니다. 두 개에 만 원대면 진짜 너무 잘 샀다. 자, 그 다음은 트위드 크롭 반팔 자켓 스커트 세트를 구입을 했는데요. 요것도 많은 곳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저렴한 곳에서 27,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잘 사지 않았나. 요즘에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요런 하늘색 컬러가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단추는 이렇게 진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나쁘지가 않아요.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건 가성비지 않나. 재질 때문에 여름에는 좀 덥겠지만 그래도 저는 입고 나갈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캉골 헌팅캡 빵모자인데 61,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요즘에 또 이런 빵모자가 갖고 싶더라고요. 또 이런 빵모자 하면 캉골 브랜드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캉골 걸로 구입을 했고, 이렇게 앞머리가 좀 눌리는데 앞으로 빵모자 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, 정말 빵모자 오랜만에 씁니다. 제가 초등학생 때 이런 빵모자 되게 유행했었는데 다시 이게 또 손이 가네요. 요게 또 좋은 게 캉골 로고가 뒤에 달려있어요. 그게 또 뒤로 써주는 게 요게 또 별미예요. 이렇게 하나의 모자에 두 가지 스타일을 낼 수가 있다. 지금 잘 써주고 있는 건가? 뒤로 쓰는 거를 하고 싶어서 구입을 했어요. 캉골 딱 보이게. 괜찮나요? 이런 모자는 잘만 사두면 막 5년, 10년 정말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잘한 소비인 것 같다. 그 다음은 자라에 가서 제가 원피스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사서 여러분들한테 쫙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, 제가 입으니까 왜 이렇게 옷이 좀 약간 야식구리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만 구입을 해왔습니다. 원래는 한 컨텐츠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구입을 못해서 이 컨텐츠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네요. 요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.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패턴, 하얀색 배경에 빨간 색깔 잔잔이 꽃.
저 이런 플라워 패턴 너무 좋아요. 화사해 보이면서도 청아해 보이면서 조금은 섹시해 보이고 좀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. 가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어서 딱 잡아주니까 그렇게 막 야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. 제가 다음에 한번 입고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 다음은 머리띠를 구입을 했는데요. 두 개에 5,980원에 구입을 했어요. 레트로한 무드가 느껴지면서도 화이트한 그런 스타일까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블랙, 베이지, 스카이블루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구입을 했어요. 그리고 저는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는 편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는 두꺼운 거, 하나는 좀 얇은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. 얇은 거는 이렇게 좀 데일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두꺼운 거는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늘색도 차볼까? 짠! 짠! 그 다음인데요. 이것도 제가 코디하고 많이 나왔었죠. 인터넷을 막 뒤져서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과 기장감과 그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하나에 19,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. 두 개 다 너무 잘 산 것 같아요. 요즘에 유용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. 미니 스커트를 사고 싶었는데 기장이 정말 짧아요. 그리고 좀 재질이 새틴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. 좀 번들번들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느낌? 자, 그 다음은 이게 뭐냐면 이런 스타일의 옷인데 제가 평소에는 절대 안 입을 것 같지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. 저거 왠지 사고 싶어, 왠지 소장하고 싶어,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가격은 26,300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. 나시 슬립이 하나 들어가 있고 위에 이렇게 시술로 된 체크 패턴의 원피스, 이걸 뭐라 그러죠? 워머? 워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요게 좀 포인트가 돼갖고 요걸 좀 사고 싶었어요. 지금 입으니까 약간 그거 같아. 여름에 팔 안 타게 그 있잖아요. 막 당구장 같은 데 가면 막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뭔지 아시죠? 쿨토시. 쿨토시 같아. 저는 이 나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나시 하나 딱 입고 이 위에다가 이제 가디건 같은 거 걸쳐도 괜찮지 않나. 지금 같은 날씨에는 이 위에다가 이제 자켓 같은 거 걸쳐줘도 괜찮지 않나? 좀 실용성은 없지만 나쁘지 않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것도 제가 요즘에 코디할 때 많이 입는 건데 스퀘어넥의 크롭한 무지 반팔티를 구입을 했어요. 13,900원이고 조금 많이 파져있어서 입으면 조금 야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몸매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반팔티라서 잘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원래 작년에도 이런 반팔티 샀었는데 아니 작년에 산 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이사 가면서 사라졌는지 작년에 자주 입고 다니던 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뭐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저렴한 상품이니까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플리츠 스커트입니다.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속치마가 바지로 돼 있어요. 근데 바지가 통이 넓어서 쓸데없이 바지로 만들지 않았나. 제가 또 작년부터 이 플리츠 스커트를 꽂혀갖고 자꾸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를 색깔별로 구비를 하네요. 근데 이번에 산 플리츠 스커트는 잔잔한 플리츠가 아니라 이렇게 굵직굵직한 플리츠다. 앞에는 이렇게 깔끔한데 뒤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허리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, 여러분. 이거를 왜 샀냐면 여기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입으려고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는 나시인데 제가 나시 입을 때마다 항상 이거 입거든요. 두 개에 11,4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. 가격도 나쁘지가 않죠. 하나에 뭐 5천 얼마니까. 크롭한 기장의 나시인데 일단 재질이 정말 부드럽고 또 요즘에 크롭한 그 상의를 많이 입으니까 나시에도 크롭한 게 필요하더라고요. 하임도 적당해서 저는 요거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. 몇 개를 도대체 내가 산 거야? 실은 안 보여드린 게 더 있어요, 여러분. 그거 다 보여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. 아, 저 집게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거 요즘에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거 특히 은색깔, 아 그거 너무 잘 샀는데 여기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. 요 박스에 조금 더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막 중요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거 다 하면 진짜 영상 거의 막 1시간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원피스도 하나 실은 구입을 했는데 요거 약간 핏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럼 여러분,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꽃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그리고 또 유니클로 선물 이벤트도 고점 댓글을 확인하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자, 그럼 여러분,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